자, 페이지 14쪽, 14.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맞죠, 여기?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This soap네요. This soap smells, strange. 자, 그래서 1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몇 형식 문장이다? 그렇죠. 2형식 문장이죠. 자,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 비누죠, 비누. 이 비누가 smells, 어떤 향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누가 향기가 나는데 여기에 그러면 와야 될 것은 2형식 문장에서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This soap is가 왔을 때랑 같은 게 왔을 때 is랑 어울리는 거, smells랑 어울리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well, 뭐 얘 지금 잘이란 뜻의 부사고요. nicely, 좋게 얘도 부사고요. 그 다음에 freshly, 신선하게 란 뜻의 부사죠. sweetly, 달콤하게 란 뜻의 부사죠. 그러니까 지금 1, 3, 5, 2번이 다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 2형식에서 is랑 어울리는 형용사가 와야 되듯이 얘 smells 보고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배웠냐? 감각 동사라고 배웠죠. 그래서 this soap is strange 하듯이 this soap smells strange에서 형용사 이 중에 1, 2, 3, 4, 5 중에서 형용사를 고르라는 2형식 문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나머지 애들이 오고 싶으면 뭐 얘는 굿이었으면 올 수 있었겠죠. 웰의 형용사형은 굿이죠. 그 다음에 얘 나이스였으면 올 수 있었고요. 프레쉬였으면 올 수 있었고 스위트라면 정답이 될 수 있었죠. 얘는 스트레인지리였으면 답이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말 해석과는 다르게 우리말 해석으로는 여기에 부사가 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비누는 좋게 냄새가 난다, 뭐 신선하게 냄새 향기가 난다, 뭐 달콤하게 향기가 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서는 여기 부사가 오는 게 자연스럽지만 영어 문법에서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1번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얘가 또 이러네. 레트로로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2번 문제 마찬가지로 알맞은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자, 밥 뭐뭐뭐. 자, 지금 보니까 1, 2, 3, 4, 5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동사가 알맞은 동사를 고르라는 거네요. 아까는 알맞은 2형식 문장에서 형용사를 고르라는 문제였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사를 알맞게 고르고 on airplane, fly in the sky. 자, 가만 보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fly의 형태가 fly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to fly도 아니고 flying도 아니고 flew도 아니고 flown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알맞은 것은 몇 번이겠다? 1번이겠죠. Bob watched an airplane fly in the sky. 그래서 이거 1, 2, 3, 4, 5 중에서 5-3의 C죠. 5-3의 C. 이게 뭐였더라? 무슨 동사였습니까? 그렇죠. 지각 동사였죠. 그래서 fly 말고 다른 형태도 가능하죠? 뭐, 그렇죠. flying도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밥은 지켜보았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지켜보았다. 뭐 나머지 want 같은 경우에 5-3의 A 형태일 거고요. expect도 마찬가지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할 때 5-3의 A고요.
뭐 얘 같은 경우에 수요 동사로 주로 많이 쓰일 거고요. sent 같은 경우에도 뭐 얘들 둘이 give하고 send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무슨 동사들이다? 수요 동사들이죠. 네, 그래서 5-3의 C를 만족시키는 watch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누가? 오케이, 무엇을? 오케이,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선생님에게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방법을 나타내는 how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by email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보낸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단 1, 2, 3, 4, 5를 먼저 하면 4 또는 3으로 표현할, 4형식 또는 3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주어, 동사, 누가다부터 위가 샌드하는 거죠. 위 샌드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o가 있는 게 어떤 중요한 힌트인 거죠. 4형식, 3형식 중에서 지금 뭐해라? 3형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는 뭐에 대한 대답 올 차례예요? 아니죠. 3형식으로 하라 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와야 되겠죠. We send what? The homework. 그 다음에 to를 써서 to our teacher. We send the homework to our teacher by email 해서 4형식 말고 4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는데 4형식으로 표현하면 to를 쓸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send는 4형식을 3형식 전환할 때 give처럼 이렇게 to를 사용한다. We send the homework to our teacher by email. 이렇게 3형식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We shouldn't give. 우리는 주어서는 안 된다 해놓고 6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있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할 때 give는 to를 쓰겠죠. To your dog. You shouldn't give chocolate. 너는 줘서는 안 된다. 무엇을? Chocolate을 누구에게? To your do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가 들어가면 되겠고 Helen asked me to take care of her bird. 헬렌이 뭐 했다? 요청했죠. 그렇죠. 물어봤다가 아닌 거죠, 지금. 지금 요 형태가 5-3의 A에 해당되는 형태고 ask A to 부정사죠. ask A to do. 그러니까 5-3의 A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want A to do 였죠. 헬렌이 요청했다. 나에게 그녀의 새를 돌봐달라는 것을. 자, 공통으로 to가 들어가는데요. 근데 전혀 다른 to죠. 그렇죠? 이 to는 뭐의 to고 전치사의 to고 얘는 to 부정사의 to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to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맞고요. 5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각각 다른 게 들어가는데 오케이. 그래서 we didn't want 우리가 과거 시제에 원하지 않았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여기에 오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그가 여기에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표현은 we didn't want him to come here 5-3의 A에 해당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d her husband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뭐 가지고 있었다 인데 이게 가지고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stop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 뭐다? 5-3의 B고요. B죠. B. 무슨 동사?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had의 뜻은 뭐 했다라고 해석한다? 시켰다가 되는 거죠. 그녀가 시켰다. 그녀의 남편에게 담배 끊으라. 됐습니까? 사역동사. 그래서 여기는 5-3의 B니까 동사 원형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킨 건 과거인데 선생님 여기 도대체 왜 현재 형태처럼 stop이 뭐 stopped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시제일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 To come과 stop의 형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여기 stop smoking을 보고 stop은 누구 같다? 스탑은 누구 같은 녀석입니까?
want냐, like냐, try냐, enjoy냐 이 말이죠. Okay, stop은 또 얘기하지만 enjoy 같다 했어요. 자, stop을 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여러 번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자, 둘 다 맞는 문장인데, 됐습니까? 둘 다 맞는 문장인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달라진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겠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What did you stop?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겠다? 오케이. 그래서 stop은 목적어로서 enjoy처럼 동명사만을 가진다 했습니다. 자, stop의 뜻이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멈춘다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I stopped smoking의 뜻은 담배 피우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담배 끊었다 이 뜻이라 했어요. 이거는 I stopped smoking은 난 담배 끊었어. 근데 I stopped to smoke는 내가 어딘가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 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부사예요. 부사.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stop 뒤에 ing가 올 수도 있고 to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뭐 like 같다 아니면 뭐 try 같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want 같으니 enjoy 같으니 like 같으니 try 같으니라는 것은 목적어로서 어떤 형태의 동사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stop이 목적어로서는 enjoy처럼 동명사만 가지고요. stop 뒤에 이게 오면 얘는 뭐다? 이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I stopped. Why? In order to smoke.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라 했습니다. 이건 목적어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stop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거. 한번 더 stop이 두 가지 뜻이 있다. 무엇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was 무언가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동을 멈추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뭐하고 같다라고 했냐면 이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아 이게 아니고 참 이거라 했어요. I quit smoking. 그러니까 quit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 했고요. 이게 멈추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stop의 두 가지 뜻과 거기에 따른 것들.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뭐 해주었다? 요리해 주었다. 그래서 1, 2, 3, 4, 5 먼저 하면 4 또는 3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에 요리해주다 할 때 cooked가 무슨 동사에 속한다? 수여 동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모두 고르라. 그러면 he cooked whom, me, 라면 에서 이 4형식으로 표현한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cook은 간접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을 뒤로 보낼 때 뭡니다? for me다. 됐습니까? He cooked 라면 for me. 2번, 4번이 가능하다. 3형식으로 할 때 for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이 보기와 같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랍니다. Okay. Brian is my best friend. Brian은 나의 절친이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 이 형식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The sun shines brightly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죠. 그렇죠. 누가? 태양이 뭐한다? 빛난다.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수식어죠. 어떻게 빛난다? 밝게 빛난다. 1형식이죠. 그 다음에 The leaves turned red and yellow 몇 형식이죠?
그렇죠. 이 형식이죠. 턴들을 써서 어떤 느낌을 줬냐? 이런 느낌 좋습니다. 나뭇잎들이 점점 변해갔다. 어떤 색깔로? 빨갛고 노란 색깔로.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턴드 대신에 were를 써도 같은 형식이다. The leaves were red and yellow. 빨갛고 노랬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이 형식으로서 보기하고 갔고요. 그 다음 Jason and I watched fantastic scenery on the mountain. 몇 형식이죠? 그렇죠. 예, 3형식이죠. 일단 주어 동사 누가 다 찾아보면 Jason과 내가 지켜보았답니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이죠? 무엇을 환상적인 경치를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산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좌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3형식이 되겠다. 제이슨과 내가 지켜보았습니다. 환상적인 경치를 어디에서 그 산에서 on the mountain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3형식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We kept quiet in front of the beautiful sunset.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이 형식입니다.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 We were quiet. We kept quiet. 우리는 뭐 했다? 조용한 상태로 계속 있었다 이 말이겠죠. kept를 썼으니까. quiet 하면 조용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we were quiet 하면 우리는 조용히 있었다고요. We kept quiet 하면 조용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었다 이 뜻이고 어쨌든 we were quiet나 we kept quiet나 똑같은 거고요. In front of a beautiful sunset의 뜻은 아름다운 일몰 앞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장의 형식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수식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이다. We kept quiet, we were quiet. 그 다음, after hiking together, we became better friends. 오케이, 제일 먼저 when에 대한 대답부터 보입니다. 언제? 함께 하이킹한 후에 우리는 뭐가 되었다? 더 친한 친구가 되었다. 됐습니까? 몇 형식이죠? 이 형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것이 되었다? became 대신에 뭘 써도 같은 의미가 된다느냐? we were better friends 해도 똑같은 거죠. we were quiet 하고 같죠. the leaves were red and yellow 하고 같죠. 됐습니까? 이 형식에서 그래서 이 형식 동사의 대표는 누구다? be 동사다. 근데 이렇게 turn 같은 거 쓰면 점점 변하는 느낌인 거고 kept를 쓰면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고 became을 쓰면 뭐 마찬가지로서 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어떤 것이 되었다니까 이 형식이겠죠. 그래서 2, 4, 5번이 보기하고 같은 이 형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는 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됐죠? 생각해뒀죠? 8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헤이 그래서 he, 뭐, me 일단 동사를 알맞은 거 넣으라고 했네요.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알맞은 거 빼고 자 여기서 key가 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누구의 형태? go to sleep 할 때 go의 형태죠. go의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원하는 게 뭐겠다. 여기에 주어 동사 있고 여기에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건 1, 2, 3, 4, 5 중에서 5-3의 B라든지 5-3의 C만 가능한 거죠. 누구 때문에? 이 go의 형태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슨 동사나 무슨 동사다? 그렇죠. 사역 동사 또는 지각 동사는 올 수 있죠.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이 투고가 아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he had me go to sleep earlier than usual. 일단 earlier than usual의 뜻은 그렇죠. 평소보다 더 일찍이라는 비교적인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had가 들어가면 그가 뭐 했다? He had me go to sleep. 그렇죠. 그가 나로 하여금 자러 가도록 시켰다 이 뜻이겠죠. 그가 시켰다. 나에게 뭐 하라고? 자러 가라고. 평소보다 더 일찍. 그러니까 had는 들어갈 수 있겠고요. So, he saw me go to sleep earlier than usual. 가능합니까?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면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자러 가는 나를 봤다. 라는 얘기겠고. 그렇죠. 얘는 5-3의 B였고 얘는 5-3의 C였고 He told me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He told me를 하고 싶으면 to go to sleep earlier가 돼야 되겠죠. He let me go to sleep earlier. 5-3의 B. 사역동사니까 들어갈 수 있겠고요. He helped me to go to sleep earlier than usual. 얘는 5-3의 B도 되고 A도 되는 친구죠. 준사역동사니까. 그러니까 B 되니까 얘도 들어갈 수 있겠다. 하지만 얘는 5-3의 A. Want A to do, tell A to do. 됐습니까?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고 일반적인 want와 같은 녀석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These beautiful songs will make him 어쩌고저쩌고. 자, 일단 여기까지 써있는 거 뭐 마지막에 한 단어만 빠져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석은 될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만들 거랍니다. 누구를 만들 거냐 하면 그를 만들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일단 5-2가 가능하겠죠. 그쵸? 5-2면 여기에 happy 같은 거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These beautiful songs will make him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beautiful songs will make him very famous. 도 똑같은 이유로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ppy가 들어가도 5-2. very famous가 들어가도 5-2. 그 다음에 These beautiful songs will make him a popular singer. 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얘가 들어갔을 때는 뭡니까? 5-1이죠. 오, 그렇죠. 콜 A, B하고 똑같은 5-1이죠. 우리가 5-1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때 5-1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쭉쭉 골라서 치얼업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치얼업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5-3의 B가 되는 거죠. 메이크가 무슨 뜻으로 사용된 거다? 사역 동사의 뜻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건 to smile은 들어갈 수가 없죠. 얘는 들어갈 수가 없다.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smile이란 동사의 원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 뭐 happy 들어갔을 때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cheer up 들어가면 이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를 기운나게 만들어줄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우 유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유명한 가수가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계속해서 못 들어가는 거 고르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에 1, 2, 3, 4, 5는 동사들이 보이고 있어. 동사들. 그래서 마크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목적어. His son.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데 키가 되는 게 바로 누구의 형태? read의 형태가 뭐로 돼 있다? to read가 돼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to read a lot of books.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3의 A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됐습니까? 자, 일단 got 넣어볼까요? Mark got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됩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무슨 뜻이다? 마크가 뭐 했다가 됩니까? 자, 문장의 구조가 뭐가 된다? Get A to do가 되는 거죠. Get A to do. Get A to do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get의 뜻은 뭐하다? 시키다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사역동사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get이 5-3의 A로 사용되면 시키다란 뜻입니다. 근데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to do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rk got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가 되면 마크가 시켰다. 그의 아들에게 뭐 하라고 책을 좀 많이 읽으라는 것을 시켰다. got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told 됩니까? 마크 told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대표적인 5-3의 A가 tell A to do죠. 그 다음에 expected 됩니까? 마크가 기대했다. 그의 아들이 책 많이 읽는 것을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네, watched는 5-3의 C할 녀석이죠.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Mark advised his son to read a lot of books 하면 마크가 그의 아들에게 독서를 많이 하라고 뭐 했다? 충고했다. advise A to do.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 2, 3, 5 get A to do, tell A to do, expect A to do, advise A to do, want A to do 5-3의 A 할 수 있는 동사들을 이렇게 잘 모아놓았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1, 3, 5, 2가 get A to do, want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get A to do 하면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란 뜻인데 사역동사가 아니라는 거 학습하기 좋은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번 밑줄 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How does the blanket feel? It feels softly야 soft야? soft겠죠. It feels soft, I'll take it. 그래서 그 담요 어떤 느낌이 드냐고 묻고 있는 거죠. How does the blanket feel? 여기에 how는 의문 형용사입니까? 의문 부사입니까?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뭐가 답입니까? soft가 답이죠. 그래서 how는 뭐다? 의문 형용사죠. 됐습니까? 방법을 묻는 겁니까? 상태를 묻는 겁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만 여기에 feel을 써서 무슨 동사로서의 역할하고 있다? 감각 동사로서. 그래서 몇 형식 문장이 만들어졌다? 이 형식 문장이 만들어졌다. 그 담요 어떤 느낌 들어요? How does the blanket feel? It feels soft. 그것은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I will take it. 제가 그것을 살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11번 문제는 이 형식 문장에 감각동사가 들어간 경우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번에는 밑줄 친 게 전부 다 제일 끝에 있는데 나머지와 쓰임이 다른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끊어읽기 하고 1, 2, 3, 4, 5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1번 The customer made a clerk angry. 오케이. 그래, 커스터머가 뭐예요? 고객이죠. 손님. customer. clerk는 점원이죠. 자, 그래서 the customer made the clerk angry. 이거 1, 2, 3, 4, 5. 5-2죠.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 고객이 만들었다. 누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그 점원이 화가 나도록 만들었다. 손님이 진상 부렸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화가 났다. So the clerk was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 결국 이제 얘 쓰임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쓰면 얘가 뭐 하고 있다? 목적격 보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Everyone thinks Mr. Kim a great teacher.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 Mr. Kim이 아주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1, 2, 3, 4, 5 5-1이죠. 목적격 보호죠 얘가. 근데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일 때 우리가 5-2라고 하는 거고요. 목적격 보호가 뭐일 때?
명사일 때 5-1이고 5-1의 대표는 콜 AB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 Mr. Kim이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So, Mr. Kim is a great teacher. 됐습니까? 계속해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밑줄 친 게 목적격 보호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자, My brother lent me some money. My brother가 뭐 했습니까? Lent 했죠. Whom? Me. What? Some money. 그래서 1, 2, 3, 4, 5 해보니까 4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밑줄 긋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직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나머지 애들 We found the sci-fi movie interesting. 1, 2, 3, 4, 5 5-2죠. 됐습니까? 우리가 뭐 했다? 찾았다. 아니라 했어. 깨달았다. 알게 됐다. 누가 어떻다는 것을 그 공상과학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found. 알게 됐어요. What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the sci-fi movie가 interesting 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interesting 목적격 보호죠. 형용사로서. So, the sci-fi movie was interesting. 됐습니까? 그 다음, the parents named their child Emily. 그 부모들이 뭐 했다? 이름 붙였죠? 누구를? 그들의 아이를 뭐라고? Emily라고. So, their child was Emily. 그래서 얘 뭐다? 1, 2, 3, 4, 5 해볼까? 5-1이죠.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목적격 보호인데 3번만 직접 목적어라서 3번만 쓰임이 다르죠. 13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또 get 동사가 나왔어. get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등장했던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Brian got his brother some stickers. 그래서 got의 뜻은 이런 구조일 때 1, 2, 3, 4, 5부터 할까요? 1, 2, 3, 4, 5 했더니 뭐예요? 4죠. 됐습니까? 4형식이면 얘가 무슨 동사로 쓰인 거다? 수여 동사고 그러면 해석은 Brian이 뭐 했다? 갖다 줬다는 뜻이죠. 가져다 줬다. 브라이언이 갖다 줬다. 훔. 누구에게? 브라더에게 무엇을? Some stickers. 됐습니까? 오케이. 포켓몬. 뭐 이런 거 스티커 구해가지고 빵 사먹고 스티커만 갖다 줬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가져다 주다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식인데 같은 뜻이 되도록 하니까 밑에 거는 몇 형식 되겠다는 얘기? 3형식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get 동사는 사형식을 3형식 할 때 받는 사람 앞에 전치사 뭘 붙인다? For his brother. 됐습니까? Brian 갖다 줬다. 아까는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왔는데 이번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오니까 3형식이죠. 무엇을? Some stickers. 누구에게? For his brother에게. 됐습니까? 사형식을 3형식 전환할 때 get 동사는 make나 by처럼 for를 쓴다라는 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장의 형식이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오케이. 그래서 I asked Kevin to help me. 1, 2, 3, 4, 5 5-3의 A죠. 그러니까 해석은 내가 뭐 했다? 요청했다. 누구에게? 케빈에게 무엇을 나를 도와달라는 것을 나는 케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다음 I dropped my cell phone in the toilet. 1, 2, 3, 4, 5 3형식이죠. 오케이. 내가 뭐 했다? 떨어뜨렸다. What? Where? 오케이. 나는 내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렸다. I dropped my cell phone in the toilet. 3형식이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식으로서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와 있는 3형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형식이 아니다라는 거 봤고요. 2번. We helped David, we helped dad fix the bike. 1, 2, 3, 4, 5. We help that 5-3의 비주어 됐습니까? 준사역 동사를 사역 동사의 형태로 썼습니다. 우리가 도왔다. 누가 뭐하? 아빠가 자전거 고치. 우리가 도와드렸다. 됐습니까? I saw Kevin and Eric playing card games. 5-3의 시주어. I saw. 내가 봤어. 누구랑 누구를 봤냐? 케빈과 에릭. 뭐하고 있는 중인?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 케빈과 에릭을 봤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재에서는 뭐 5-뭐 이렇게까지 안 하죠. 둘 다 5형식이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Please tell me the truth. 몇 형식? 4형식이죠. Okay, tell.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Whom. Whom, me, what, the truth. 됐습니까? 자, 문장의 형식이 마치 5-1처럼도 보이죠. 근데 5-1이 아닌 이유? 그렇죠. I am the truth가 아니죠. 그렇죠.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뜻이 I am the truth. 나는 진실이다가 아니죠. 5-1이 되려 그러면 I am the truth가 돼야지 5-1이 되는 거죠. 그래서 4형식이고 수요동사로 쓰인 거죠.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Mom gave it to my sister and me. 그래서 몇 형식? 3형식이죠. 뭔 5-야 5-는. 오케이? 자, 엄마가 줬습니다. 응? 네. 뭘 줬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My sister와 나에게. 됐습니까? 4형식 할 수 있었는데 전 받는 사람을 to를 써서 뒤로 보냈죠. 3형식 만들어놨죠. 그래서 같은 형식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에 1번. He is a nice and friendly teacher. 1, 2, 3, 4, 5. 2형식이죠. 뭐하냐? 그는 어떻고 어떤 선생님이다? 멋지고 친근한 선생님이다. 됐습니까? 2형식이죠. 2형식. The sun sets in the west. 1형식. 태양이 뭐한다? 진다. 어느 쪽에서? 서쪽에서. 남쪽 사우스.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오고 where에 대한 대답 수식어가 있으니까 1형식이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bad words make me angry. 1, 2, 3, 4, 5. 5-2. 나쁜 말이 만든다. 누구를 어떤 상태로? 나를 화난 상태로. 나쁜 말은 나를 화나게 만든다. So I am angry because of bad words.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make a 어떤이죠. 그 다음에 my friend made me a pretty bracelet. 그래서 내 친구가 그래서 1, 2, 3, 4, 5 4형식이죠. 만들어줬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예쁜 목걸이를. 됐습니까? 내 친구가 나에게 예쁜 목걸이 만들었어. My friend made me a pretty bracelet. 됐습니까?
자, 마치 5-1처럼 보이는데 5-1이라면 I am a pretty bracelet. 나는 예쁜 목걸이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확인 우리가 꼼꼼히 살펴봤듯이 2번만 같은 형식이네요. 둘 다 5형식이었다. 됐나요? 오케이. 15번.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my mother advised me 뭐뭐뭐 well 했는데 이거 1, 2, 3, 4, 5부터 하면 5-3의 A죠. 됐습니까? advise 목적어 to 부정사죠. 그래서 to dress well이 적합한 형태겠죠. 그래서 엄마가 뭐 하셨다? 충고하셨죠.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충고하셨습니까? 옷 잘 입으라는 것을. My mother advised me to dress well. 어머니께서 나에게 옷 잘 입으라고 충고하셨다. Advise A to do.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5-3의 C죠. 5-3의 C죠. 무슨 동사? 지각동사. 됐습니까? 내가 뭐 했다? 느꼈다. The poor dog. 그 불쌍한 개가 in my arms. 내 품에서. 그래서 the 것을 느꼈다 해도 되고 뭐 해야 됩니까? shaking 해도 되겠죠. 나는 shaking을 골랐을 때 해석은 나는 내 품에서 떨고 있는 중인 불쌍한 강아지를 느꼈다고. shake 골랐을 때는 나는 느꼈다. 그게가 내 품에서 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felt는 감각 동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쓰였을 때를 보고 감각 동사라 부르겠고. 감각 동사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1, 2, 3, 4, 5에서 이건 뭐란 말이야? 이 형식이란 얘기죠. 얘를 보고 감각동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지각동사라고 불러야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뒤에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얘를 보고는 지각동사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17번 문장의 형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I heard her talk on the phone. 1, 2, 3, 4, 5. 5-3의 C죠. 됐습니까? 내가 뭐 했다? 들었다. 누구를 들었어요? 그녀를 들었죠. 그녀가 전화 통화하 전화로 대화하 들었다. 됐습니까? I bought my grandmother a book. 1, 2, 3, 4, 5. 4형식이죠. 내가 뭐 했다? 샀다. 누구에게? 할머니에게 무엇을? 책 한 권을. 나는 할머니에게 책 한 권 사드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keeps his money safe in the bank. 1, 2, 3, 4, 5. 5-2. He keeps. 그가 뭐 한다? 보관한다. What? 목적어. His money. 어떤 상태로? 안전한 상태로. 은행에. 은행에 안전. 그는 보관한다. 그의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자, 안전하게를 사전 찾으면 뭐가 튀어나오겠어? safely가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에 safely, 우리말 해석대로 safely를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왜 safely 하면 안 된다? So, he keeps his money safe in the bank, so? 뭐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나? So? His money is safe in the bank니까. 오케이, 답은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My homeroom teacher asked us to clean the classroom. 1, 2, 3, 4, 5 5-3의 A죠. 나의 담임선생님께서 뭐 하셨다? 요청하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교실 청소하라 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want A to do, ask A to do. 요청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found many people excited at the festival.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우리가 뭐 했다?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이 났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그 축제에서. So many people were excited at the festiva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 2, 3, 4, 5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준호 룩스 sad today. 그래서 무슨 동사? 무슨 동사? 감각 동사죠. 준호가 오늘 슬퍼 보인다. What's the matter with him? 준호에게 뭐 잘못된 일이 있니? He got a bad score on the math test. He got a bad score on the math test. 1, 2, 3, 4, 5. He got a bad score on the math test. 1, 2, 3, 4, 5. 3명씩 그가 받았다. 무엇을? 나쁜 성적을. 어디에서? 수학시험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get이 참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이렇게 3명식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무엇 무엇을 받다 이런 뜻이라 했죠. 또는 뭐 어떤 물건이 오면 어떤 물건을 사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Oh, let's go out with him and make him feel better. 우리 같이 그와 같이 외출하고 그리고 그를 더 기분 좋게 그가 좀 더 기분 좋게 느끼도록 뭐 하자 만들자 하고 있죠. Oh, let's go out with him. 1, 2, 3, 4, 5. 5-3의 B죠. Let's go out with him. 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동사?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는 게 5-3의 비주어. 됐습니까? 그 다음 make him feel better. 1, 2, 3, 4, 5. 5-3의 비주어. 그래서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 됐습니까? and를 기준으로 앞뒤로 지금 사역동사가 사용됐습니다. let's go out 또 사역동사. make him feel better도 사역동사. 됐습니까? 1번이 잘못됐고요. 감각동사 뒤에 우리말 해석대로
슬프게 보인다 랍시고 슬프게를 쓰면 안 되는 문법이었고요.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19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자 문장의 형식을 아직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응? 으잉? 자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했습니다. My parents want me to save money. 1, 2, 3, 4, 5 5-3의 A죠. 성모야 왜 할 때마다 다 틀리냐? 어? 정신 안 차릴래? 어 문자의 형식 이렇게 구분이 안 되면 되겠어요? 5-3의 A죠. My parents가 원하신다. 누구를 원하셔? 나를 원하시죠.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은 돈을 저금하는 거. 나의 부모님은 내가 돈 저금하기를 원하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을 문법적으로 적으면 뭡니까? 목적격 보원대 to 부정사가 사용됐으니까 5-3의 A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My classmates call Kevin a genius. 1, 2, 3, 4, 5 5-1이죠. 됐습니까? 나의 반 친구들이 부른다. 누구를? 케빈을 뭐라고? 천재라고. 나의 반 친구들은 케빈을 천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 지니어스에다가 문법적으로 쓰면 뭐예요?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His face turned red. 1, 2, 3, 4, 5 이 형식 됐습니까? 그러면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주격보호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ust keep your promise. 1, 2, 3, 4, 5 3형식이죠.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면 your promise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부르죠. 뭔 주격이야 주격은. He will buy blue jeans for his son. 1, 2, 3, 4, 5 3형식 됐습니까? 4형식 할 수도 있었는데 받는 사람을 for his son으로 뒤로 보내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블루진스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른다. My teacher asked me a difficult question. 1, 2, 3, 4, 5 4형식이죠. 뭐 5-3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동사냐 얘가? 어? 뭐가 너무 어렵습니까? 어? 네가 연습을 똑바로 안 하는 거지. 나의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다. Whom, me, what? A difficult question.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셨다.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불러요? 어 간접 목적어 여기 있다. 어 whom에 대한 대답. 어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왜 몽땅 다 고르래 했을까? 헤이
그래서 I helped 얘를 썼기 때문에 몽땅 다고르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I helped Miss White border Korean food. 그래서 1, 2, 3, 4, 5 5-5 그래서 뭐 5-3에 A와 B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I helped Miss White cook the Korean food 또는 I helped Miss White to cook the Korean food. 그래서 나는 Miss White가 그 한국 음식 요리하 도와주었다. 는 것을 도와주었다 형태 모두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Help가 준사역 동사라는 점을 이용해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21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My neighbor walked his dogs I saw him 나의 이웃이 뭐 했다? 산책시켰다겠죠 여기서는 그의 개들을 나는 그를 보았다 여기에 그 힘은 누구 대신 누구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야? My neighbor를 안 만기려봤자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y neighbor walked his dog은 1, 2, 3, 4, 5 3형식이죠 I saw him 1, 2, 3, 4, 5 3형식 됐습니까? 근데 I saw my neighbor 했어 이거 지금 1, 2, 3, 4, 5 먼저 하면 뭐하란 얘기야 이거 5-3에 C를 하란 얘기죠. 성모의 총기는 15분을 못 넘어가니? 어? 오케이. 그래서 I saw my neighbor walk his dogs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여기 선택지엔 없지만 하나 더 만들어 보라면 뭐도 가능하다? walking his dogs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그의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야. 개를 산책시키는 중이야. 는 중인이었죠.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22번. 문장의 형식이 보기와 같은 것은 One of my friends showed me the photos. 1, 2, 3, 4, 5. 4죠. 됐습니까? 여기서 뭐, one of my friends.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he 또는 she라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과거 시제니까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면 show가 아니고 shows가 와야 돼요. 됐습니까? One of the book's money. Okay. One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 되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보여주었다. whom. Me, what, the photos.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다. 사형식을 고르랍니다.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I got an A on the final exam. 1, 2, 3, 4, 5. 내가 받았다. What? 어디에서? 기말 시험에서. 기말 시, on the final exam에서 A를 받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let the boy run around. 1, 2, 3, 4, 5. 그렇죠. 그래서 사역동사죠. 내버려 두지 말아라. 누구를? 그 보이를. 보이가 할 행동 뛰어 돌아다니는 거. 그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뛰어다니지 못하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사역동사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서 목적어가 할 행동을 표현해야 되는 사역동사 5-3의 비사역동사. 사약동사처럼 썼네. 얘가 여기에 있던 2가 사약 먹고 죽었나봐. I brought my neighbors some rice cake. 1, 3, 4, 5. 사줘. 내가 뭐 했다? 갖다 주었다. whom? 나의 이웃들에게 what? 약간의 떡을. 나는 이웃에게 약간의 떡을 가져다 주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they bought the laptop computer. 1, 2, 3, 4, 5. 3형식이죠. 데이브가 구입했다. 그 노트북 컴퓨터를. 그 다음에 인수 sent K-pop songs to his foreign friends. 1, 2, 3, 4, 5. 5-3의 A. 그래서 인수가 뭐 했다? 보냈죠. What? K-pop 노래를. 그래서 이게 to 부정사죠. 그래서 5-3의 A죠. To, do죠. 이게 무슨 재주로 5-3의 A니 이놈아. 이게 전치사의 투냐? 투부정사의 투냐? 어? 뭔데? 무슨 5-3의 want a to do냐? 이게 to do야? 삼형식이잖아! 어? want a to do야? 이게? to do냐? 이게? 뭐가 너무 어려워 이게 to do야 이게 to his foreign friends인데 이게 to do냐고요 to do냐고요 환장하겠네 진짜. 자 계속해서 23번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okay, your idea sounds great 그래서 1, 2, 3, 4, 5 이 형식이죠. Your idea is great 해도 되죠. 이 자리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greatly가 온다면 틀린 거죠. 너의 생각이 멋지게 들린다. 멋지게를 사전 찾아보면 greatly가 나오지만 greatly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동사 사용한 이 형식? 감각 동사를 사용한 이 형식이고 어법 싹 틀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The sky became cloudy. 1, 2, 3, 4, 5 오케이. The sky was cloudy. 해도 되죠. 됐습니까? cloudy의 뜻이 뭐길래? 형용사니까 become 뒤에 형용사, was 뒤에 형용사 전부 다 이 형식 만드는 거죠. 에 My teeth hurt so badly. 맞았나요? 틀렸나요? 오케이. 1, 2, 3, 4, 5. 5-3의 B 얘가 hurt가 언제부터 사역동사야? 새로운 문법의 새 지평을 여는데 그래서 목적어가 뭐죠? 1형식이다 이놈아 어? so badly? 그러니까 형용사야?
매우 심하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매우 심하게. 매우 심하게. 어, 나의 이가 아프대요. 어, 어찌 아프대요. 매우 심하게 아프대요. 1, 2, 3, 4, 5. 그의 말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행복하게를 사전 찾으면 happily가 나오지만 그거 쓰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so she was happily가 아니고 she was happy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5-2다. 5-2에서 목적격 구호는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 같은 게 와서는 안 된다. June always keeps his body healthy. 1, 2, 3, 4, 5. 5-2. June은 항상 유지시킨다. 그의 몸을 건강하게. 건강하게를 사전 찾으면 뭐가 튀어나온다? healthily가 튀어나오지만 이 자리에 healthily 같은 게 와서는 안 된다. healthy라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So his body is always healthy. His body is always healthily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올바른 걸 묻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고요. 오케이. 그래서 1번 Let me to show you something. 맞아 틀려? 틀렸다?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Let me show you something.' 1, 2, 3, 4, 5. 5-3에 be 사역동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Let me show you something.' 'Let me introduce myself'가 뭐야? 'Let me introduce myself'가 뭐냐고. 어?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 뜻이잖아. 재소개하겠습니다. 그럼 'Let me show you something'은 뭐겠어? 이게 보는 거냐? 이게 보는 거냐고. 내가 보여주게 해주세요. 너에게 뭔가를. 제가 당신께 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Let me show you something. 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도대체 무슨 재주로 영어 공부를 할 겁니까? 제가 당신에게 뭐 좀 보여드리도록 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뭐 좀 보여줄게. 어, may I show you something? 하고 같은 거였습니다. May I introduce myself? 하고 let me introduce myself? 하고 똑같은 의미 아니었습니까? Hey, the rain made the ground wet.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러면 1, 2, 3, 4, 5. 더 레인이 뭐 했다? 메이드 했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이게 무슨 재주로 삼형식이니? 왜세 뜻이 뭔데? 젖은 그 비가 땅을 젖게 만들었다. So the ground was wet. I found the quiz show interest. 맞아 틀려요? 틀렸다. 그럼 바르게.
I found the quiz show interesting. 그래서 1, 2, 3, 4, 5. 5. So the quiz show was interesting. So the ground was wet. 됐습니까? 나는 깨달았다. 그 퀴즈쇼가 어떻다는 것을, 재미있다라는 것을. 다음, the coach advised me jogging every day. 맞았어, 틀렸어? 네? 맞았어요? 어, 이것도 맞았으면 올바른 거 고르는데 2번하고 4번이 답이야? 어? 바르게 고쳐주세요. 더 코치 어드바이즈 미 투 조그 에브리데이. 1, 2, 3, 4, 5. 그 코치가 충고했다. 나에게 매일매일 조깅하라는 것을. Advise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 expect A to do. Henry got them, wait for him for an hour. 맞아, 틀려요? 빠르게 고쳐주세요. 헨리 got them to wait for him for an hour. 1, 2, 3, 4, 5. 헨리가 뭐 했다? got 했다? whom? them. 이게 무슨 제주로 삼형식이냐? 헨리 got them to wait for an hour.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안 튀어나와. 5-3의 A잖아. Get A to do. 이거 해석은 어떻게 돼요? 헨리가 시켰다. 그들에게 그를 1시간 동안 기다리라는 것을. Get A to do 하면 get은 시키다란 뜻이고, 시키다란 뜻이지만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표현한다. 문장의 형식이 그렇게 어렵냐? 어? 그렇게 끊어 읽길 했는데? 어? to 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부터 구분이 안 되니까 어렵겠지. 그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I heard someone to knock on the door in the middle of the night.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To knock이 뭐가 돼야 된다. 또는 knocking. 그래서 5-3의 C. 내가 들었다. 누구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는 소리를 들었겠죠. 어떤 사람이 내는 소리, 뭐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난 누군가가 I heard someone knock on the door. 난 누군가가 문 두드리는 것을 들었다. 언제? 한밤중에. In the middle of night. 난 한밤중에 누군가가 문 두드리고 있는 중인 들었다. 문 두드리고 있는 중인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오케이. make의 쓰임이 나머지 let과 다른 것은 make도 2형식부터 시작해서 5형식까지 다 등장하는 동사였습니다. get도 그렇고요. 오케이. she will make you a great dancer. 1, 3, 4, 5. 5-1.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녀가 뭐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누구를? 너를 무엇으로? 훌륭한 댄서로. So, you will be a great dan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형식에 쓰인 make라는 거. 그 다음, he makes his children feed the pigs. 1, 2, 3, 4, 5. 5-3의 B. 그가 뭐 한다? 그가 시킨다. 누가 뭐 하도록 그의 아이들이 돼지에게 밥 주도록 시킨다. 그는 시킵니다. 그의 아이들이 돼지에게 밥 주. 그래서 5형식에 사용된 make. I made a little girl a pretty doll. 1, 2, 3, 4, 5. 1, 2, 3, 4, 5. 5-1. So, the little girl was a pretty doll.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So, the little girl was a pretty doll? 말이 돼? 사형식이잖아. 어, 꼭 여자애가 갑자기 인형이 돼? 어? 나는 만들었다. 그 여자아이에게 예쁜 인형을. 3번이겠네, 뭐, 답은. 나머지, her voice made me feel comfortable. 1, 2, 3, 4, 5. 'Her voice made me feel comfortable. 그녀의 목소리가 뭐 했다? 만들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편안하게 느끼.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So, I felt comfortable. So I felt comfortable. I felt comfortable. 몇 형식? 2형식. Their boss made them nervous. 몇 형식? 1, 2, 3, 4, 5. 오케이. 그들의 사장이 뭐 했다? 만들었다. 누구를 어떤 상태로? 그들을 긴장된 상태로. So they were nervous. So they were nervous because of their boss. 오케이, 그래서 3번. 형식 전환 중 어색한 것은 I made the blind boy a special book for the blind boy. A native speaker teaches us English. A native speaker teaches English to us. Can you show me your family album? Can you show your family album to me? I want to ask him a tricky question. I want to ask a tricky question of him. Mom bought me a pizza for lunch. Mom bought a pizza for me for lunch. 5번. 5번이잖아.
그 다음, 우리 말을 조건에 맞게 영작해라. A new pair of shoes를 사용해서 사형식 문장, 잠명식 문장 만들어라. 그녀는 나에게 새 신발 한 켤레를 사주었다. 사형식 하라 했으니까 누가 다? She bought whom? What? A new pair of shoes. 그 다음에 she bought what? A new pair of shoes. 뭔 미? For me. Okay. 그래서 맘이 뭐 했다? 맘이 뭐 했겠어? told 했겠지. 그 다음 me. 그 다음 to bake muffins. 1, 2, 3, 4, 5. 사명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환장하겠네. Hey, I saw Jessica shop in the market. 1, 2, 3, 4, 5. 이런 거 보면은 머리에 불이 안 들어오나 봐요. 어? 나는 제시카가 그 시장에서 쇼핑하, 봤다. 이러고 있잖아. 어, 이런 거 보면 머리에 불이 안 들어옵니까? 어? 왜 안 들어올까요? 그 다음, made 뜻이 많으니까, 우리말로 해석하고, 형식도 써라. Uncle John made this beef dish. 1, 2, 3, 4, 5. 1, 2, 3, 4, 5. 삼형식. 그래서, 조 삼촌이 이 소고기 음식을 만들었다. Uncle Joe made me this beef dish. 1, 2, 3, 4, 5. 사형식. 조삼촌이 만들었다. 나에게 이 소고기 음식을. Uncle Joe made this beef dish for me. 명형식. 삼형식. 엉클 조가 만들었다 이 소고기 음식을 나에게. 엉클 조 made me cook this beef dish. 1, 2, 3, 4, 5. 5-3의 B. 엉클 조가 뭐 했다? 시켰다 나에게 이 소고기 음식 요리하. 어법상 어색한 게 두 군데 있으니까 고쳤어라. It's very cold outside. 밖이 매우 춥다. Come over here. 이쪽으로 오렴.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 1, 2, 3, 4, 5.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1, 2, 3, 4, 5 답은. 자, 5번, 6번 뭘 원하냐. A, B, C, D, E 중에서 다음 문장과 문장 형식이 같은 것을 각각 골라라. 여기 몇 형식인지 다 써야 되겠네. 그리고 A, B, C, D, E가 몇 형식인지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 미출신 A를 전치사를 이용해서 다시 써라. 자, A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치사 이용해서 바로 써보겠습니다. We usually give our friends nicknames를 전치사 쓰면
We usually give nicknames to our friend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제는 사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We usually give whom, what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to 쓰는지 알고 to 쓰는 거 알고 있는지 물어 give이기 때문에 to 쓰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아주 중1스러운 문제였고요. 자, 그럼 얘들 1, 2, 3, 4, 5 해보겠습니다. The ship will sail along the coast. 1, 2, 3, 4, 5 1형식 그 배가 뭐 할 것이다? 항해할 것이다. Along the coast. 해안선을 따라서. 2형식. 예, 2형식이고요. This coffee tastes very sour. 이 커피는 매우 신맛이 난다. This coffee is very sour 해도 되는 2형식. 감각동사로서 2형식 표현했다. She always wears blue jeans. 3형식 그녀는 항상 청바지를 입는다. He showed us his new camera. 4형식 그가 보여줬다 우리에게 그의 새 카메라를. Jack found the information useful. 5-2 잭은 깨달았다 그 정보가 유용하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래서 A는 4형식이었으니까 여기다가 A라고 쓰면 되겠죠. He showed us his new camera나 we usually give our friends nicknames나 똑같은 사형식이었고요. 우리는 보통 친구들에게 별명을 줍니다. My friend call me Michael Jackson. 1, 2, 3, 4, 5 5-1 나의 친구들이 나를 마이클 잭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B가 5형식이었으니까 5형식이었던 5번에다가 B라고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내 친구들이 나를 마이클 잭슨이라고 부른 이유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른 모양이네. I have curly hair. 나는 곱슬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Also, I sing and dance well. 또한 나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 C, 1, 2, 3, 4, 5 1형식 나는 노래하고 춤춘다 어찌 잘 주어 동사 있고 나머지 부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C가 1형식이니까 1번에다가 C라고 쓰면 되겠네요. Okay. There are nicknames for places too. 그래서 장소에게 붙여진 별명들도 있다. New York City is the Big Apple. 뉴욕의 별명은 The Big Apple이다. Paris is the City of Light. 파리의 별명은 빛의 도시이다. Arizona is the Valentine State. 아리조나의 별명은 발렌타인 국가이다. These nicknames have interesting origins. 1, 2, 3, 4, 5 3형식이니까 3형식 D는 3번 이러한 별명들은 흥미로운 기원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Origin 하면 기원, 출처, 시작 지점. 예를 들어 Arizona became a state on February 14th. 아리조나는 뭐가 됐다? 주가 되었다. 언제? 2월 14일 날. 2월 14일이 마침 발렌타인데이 때 주로 승격되었다. Okay. The night lights of Paris are bright. 그래서 파리의 밤 불빛이 어떻다? 밝다. 파리의 야경이 아주 환하고 멋지다.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니까? 2형식이니까 2형식인 2번에다가 2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옛 왜?
왜? 그렇게 되었답니다. 못 믿더라. 자, 계속해서 수동태 이어서 갑니다. 문장의 형식도 2학기 때 중요한 거고요. 수동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동태는 고등학교 문법에서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 문제 풀이 했나? 71쪽 문제, 네? 71쪽에 문제 풀이는 했지? 시부터 안 했어? 왜? 여기서부터 안 했어? 알겠습니다. 시부터 안 했는 거 맞나 보네. 아닌데. 여기 문제 풀이 했지? 야, 너는 왜 안 했어? 했잖아, 내가. 수업 했잖아. 자, 여기 문제 풀이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자, 그러면 1번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 우리 0단계 먼저 하면. 자, grow의 다양한 의미부터 먼저 볼까요? grow의 다양한 의미는 자라다 라는 뜻도 있고 grow 자라다 라는 의미밖에 몰라요? grow vegetables 한 뭐야? 재배하다 라는 뜻도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grow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뭐를 어떤 의미로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고 있는 걸까? 자라다. 그러면 커피가 자라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커피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Coffee doesn't grow in cold countri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grow는 자라다라는 뜻도 있고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커피가 추운 나라에서는 자라지 않는다였으면 coffee doesn't grow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지금 관로 안에 집어넣으라는 게 저건데? 응? 그럼 이거 가지고 저기 관로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면 뭐겠어? 커피 isn't grown in cold countries 이 문장이겠지.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은 뭐야? 커피가 재배되지 않는다겠지. 커피가 재배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는? 추운 나라에서는. in cold countries에서는. 됐습니까? 여기는 뭔가가 생략됐죠. 뭐가 생략됐어요? 바이 피플이 생략된 거죠. 커피 재배를 뭐 고양이들이 합니까?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걸 왜 해보라고 했을까?
아, 그래서 이 커피 isn't grown in cold countries by people 하고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까지 뜻이 뭐야? 사람들이 재배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같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커피를 재배하지 않습니다. People don't grow coffee. 커피가 재배되어지지 않습니다. Coffee isn't grow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ffee is not grown. 자, 그래서 Statue of Liberty는 일단 뭐예요? Statue of Liberty. 그래서 Liberty 하고 같은 말 F로 시작하는 Free? Free는 형용사인데요. Freedom이죠. Liberty, Freedom, F-R-E-E-D-O-M, 자유. 우리 대통령께서 참 좋아하는 말이죠. 자유. 자, 그래서 일단 이거 가지고 문장을 완성시키면 The Statue of Liberty was not built by Americans. 해석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건설되지 않았다. 미국인들에 의하여.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인들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똑같은 표현. 뭐가 있다? 자, 여기에 was 보여요? 그럼 don't build가 아니고 당연히 뭐겠어? didn't build겠죠. Americans didn't build는 뭔 뜻이야? 미국인들이 건설하지 않았다고. The Statue of Liberty wasn't built는 자유의 현상이 지어지지 않았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un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run에 일단 무슨 뜻도 있고 달리다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운영하다 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운영하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겠죠. run의 3단 변신 run ran run. 그래서 the sewer is not isn't run by 토마스. 그래서 0단계 하면 그 가게는 운영되지 않는다. 토마스에 의해서. 그럼 바이 토마스 있으니까 해보세요. 토마스 그렇죠. 토마스 doesn't run the store. 토마스가 운영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토마스하고 런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야? 수동의 관계야? 토마스하고 런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야? 수동의 관계야? 능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토마스 doesn't run the store 이 표현을 보고 무슨 태라 그래요? 능동태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store하고 run의 관계는 가게하고 운영하다는 능동의 관계야? 수동의 관계야? 그래서 this store isn't run by Thomas를 보고 뭐라 그래? 수동태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this smartphone is not
Made in Korea. 그래서 0단계 이 스마트폰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스마트폰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By 굳이 이럴 필요 있나? 됐습니까? 오케이. 고양이들이 만들겠어? 스마트폰을? 됐습니까? 이거 왜 해봤어? 오케이. 그래서 isn't made 무슨 시제? 아, 이게 과거 시제구나. 뭔 didn't make야? don't make지. isn't make 무슨 시제야? isn't made 참 현재 시제잖아. 그러면 don't make 해야지 이놈 시키야. 무슨 didn't make야. 사람들은 안 만들어요. people don't make. people과 make는 능동의 관계야, 수동의 관계야. people이 make를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능동이니까 이 뭘 보고는 능동태, 이걸 보고는 수동태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were not washed by my sister weren't 라고 쓸게요. This is 하고 wash의 관계는 얘가 당할 관계야, 할 관계야? 당할 관계니까 무슨 태? 수동태. By my sister 있네. 그러면 똑같은 표현. 무슨 시제야? weren't washed 무슨 시제야? 됐습니까? 나의 여자 형제가 설거지 안 했다. 그 접시들이 설거지 되어지지 않았다.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More paper in China? Yes. In China many years ago.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다. 뭐라고 물어봤겠다. Was paper. 메이드? 뭐 굳이 메이드 할 필요 있나? 'Was paper invented in China?' 이랬겠죠. 'Was paper invented in China?'가 뭔 뜻이야? 종이를? 얘가 주어 아니야? 주어? 종이를 이라고 해석하나? 주어인데? 종이가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종이가 발명 당했었냐?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었었냐? 중국에서. 그랬더니 Yes, it was invented in China many years ago. It은 뭐 대신 왔어? Paper was invented. Invent 뜻이 뭐야? 발견하다. 종이가 발명하는 거야. 발명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태? 수동태로 표현해야 된다고. Was paper invented in China by people? Was paper invented in China by people? Yes, it was invented in China many years ago by people. By people 했죠? 왜 했겠어?
능동태로 was paper invented in China by people를 능동태로 바꾸면 사람들이 종이를 중국에서 발명했었냐? 이렇게 묻겠죠. 'Did people invent paper in China?' 이게 능동태라고요. 똑같은 의미의 능동태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paper 입장에서 목적어인 paper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니까 was paper invented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뭐 this picture by go? No, it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 뭐라고 물어본 걸까? 이 그림이 고에 의해서 그려졌었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것은 그렇지 않아, 그것은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졌어, 이런 거죠. 어떤 그림이 고가 그린 그림인지 물어봤는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 문장 완성. Was this picture? 무슨 is this picture야? 지금 그려지냐? 'Was this picture painted by Goh? No, it... No, it... wasn't it... It was painted by Picasso. It was painted by Picasso 있네요. It was painted by Picasso하고 같은 표현. 됐습니까? 피카소가 그거 그렸어. Picasso painted it. It was painted by Picasso. 됐습니까? Okay. 그러면 was this picture painted by Goh는 같은 표현이? 오. 오. Did Goh paint this picture? Was this picture painted by Goh? 같은 표현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죠? 그렇습니까? In the early 1980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다? When was Diet Coke introduced? When was Diet Coke Coke introduced. 언제 다이어트 코크가, 다이어트 콜라가 소개되었니? 사람들에게. 언제 출시됐어? When was Diet Coke introduced? Diet Coke was introduced. 다이어트 코크 콜라가 소개되어졌다. 1980년대 초기에. In the early 1980s. 됐습니까? By people 했죠? By people 했으니까. When was Diet Coke introduced by people? 하고 같은 표현. When did people introduce diet
talk. 사람들이 언제 다이어트 콜라를 소개했었니? When did they introduce? 이게 다이어트 코크, 목적어 introduce 동사의 목적어인 다이어트 코크가 주어가 되다 보니까 was 다이어트 코크 introduced로 수동태로 바뀐다. 오케이. 수동태 만들려면 능동태였을 때 몇 형식이라야지 된다 했어요? 몇 형식이라야지 수동태가 된다 했어요? 최소 3형식이라야 된다. 그 말은 3형식부터 뭐가 존재하기 시작해? 목적어가 뭐가 되는 게 수동태야?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니까 최소한 목적어는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꿨어라. 그래서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의 뜻은 이 슬픈 시가 뭐했다? 쓰여졌다. 마이크에 의하여 에 낫을 집어넣으랍니다. 그러면 뭐 This sad poem wasn't written by Mike 하면 되겠고 의문문은 Was this sad poem written by Mike 하고 물음표 꼭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by Mike가 있네. by Mike가 있어. 자, 그래서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 하고 똑같은 표현을 능동태로 바꾸면 마이크 Mike wrote this sad poem이 능동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this sad poem wasn't written by Mike는 Mike 그렇지 didn't write this sad po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 this sad poem written by Mike 하고 같은 표현은 마이크가 과거에 썼었니? 라는 말로 시작하면 되겠죠. 이제 마이크 라이트 마이크가 과거에 썼었니 이 슬픈 시를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능동태로 바뀐 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art gallery is closed at 5 o'clock by them 그래서 부정문 만들면 This art gallery isn't closed at 5 o'clock by them이 되고 의문문 바꾸면 is this art gallery closed at 5 o'clock by the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능동태로 바꾸면 they 현재 시제 닫지 않는다라는 표현 don't close 5 o'clock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능동태로 바꾸면 그들은 닫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They close this art gallery at 5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쉽죠? 오케이 나? 형식이가 어려워?
형식이가 뭐가 어려워. 그 다음 칼질하랍니다. 누가 누구에 의하여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무슨 시제? 과거겠죠. 그 다음 언제 누가 그 이메일이 뭐 했니 보내졌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신발은 그 남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this가 아니고 this겠죠? these shoes. 'Weren't made by him. These shoes weren't made by him. 똑같은 표현을 he로 시작하면 he He didn't make these shoes. These shoes weren't made by him. 그 다음에 언제로 시작했을까? When was the email sent? 하면 되겠죠. When was the email sent? 여기에 생략된 말 by you라 치면 같은 표현 when When did you send the email? When was the email sent by you? 됐습니까? 능동태, 수동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그 다음 조동사의 시제 어쩌고 저쩌고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the building wa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 The building was built 해야 되겠죠. 왜 is built가 was built 해야 된다? In 2005는 2005년도에 라는 뜻이고 분명히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은 건설되어지지 않았다. 아니 건설되어졌다. 2005년도에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by the workers에 의해서 그럼 by the workers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표현 누가다 the workers가 The workers built the building in 2005. 그 노동자들이 지었습니다. 그 건물을 2005년도에. 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The building was buil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by 다음에 행위자.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car The car will be washed by Fred this weekend. 그 자동차가 뭐 할 것이다? 세척될 것이다. 씻어질 것이다. 행위자 프레드에 의하여 언제? This weekend. The car will be washed by Fred this weekend. 그러면 행위자가 나와 있으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다? Fred this
2, 3, 4, 5. 4정식? 3형식이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가능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볼. 더 볼 should be thrown into the basket by the players. 그래서 해석. The ball should be thrown. 그 공이 던져져야만 한다. Where? 바구니 속으로. By the players. 선수들에 의하여. 행위자 있으니까. 태 변환하면. 오케이. 1, 2, 3, 4, 5. 주어 동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있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3형식이죠. 그러니까 the ball should be thrown. 목적어가 주어로 되면 the ball should be thrown into the basket by the players.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운동 종목에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죠. 4번 더 프로젝트 The project can be done in 2 days by me.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완성될 수 있다. Can be done. The project can be done. 그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In 2 days. 이틀 이내로. 나에 의해서. 같은 표현. I can done이 어떻게 존재하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지. 어? 여기 be가 왜 있을까?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 I can do the project in 2 days. I can do the project in 2 days. The project can be done in 2 days by me. 그 다음에 칼질하래요. 누가 그 자전거는 언제 마이크에 의해 모대어졌다 수리되어졌다 시제는 그래서 더 바이크 was repaired by Mike yesterday. yesterday랑 어울리는 게 was.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올리브유가 사용될 것이다. A lot of olive oil will be used. 안 해왔어요? 왜 안 해왔어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뭐였더라? Fine dust may be carried to many parts of the world. Fine dust may be carried. 조동사 있는 수동태. 조동사 BPP. 그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Brian cleaned the bathroom yesterday. 누가다? 브라이언이 클린드 했다. What?
the bathroom을 언제? Yesterday. 브라이언이 어제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그럼 누구 입장에서 문장 쓰는 거야? 더 bathroom 시제는 과거니까 was cleaned by Brian yesterday. By Brian과 yesterday의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Cleaned yesterday by Brian 또는 cleaned by Brian yesterday. 그래서 secretary가 뭐든가요? secretary가 뭐든가요? 모름 찾아오라 했는데 이 음식을 비밀이라고? secret야? 비서다 비서 이 음식이더라. Secretary 비서 뭐 이렇게 놀래 안 찾아온 녀석들에게 내가 놀래서 놀랜다. The secretary will copy the pictures. 그 비서가 그 사진을 복사할 것이다 를 누구 입장에서 the pictures 가 복사되어질 것이다. 'll be copied by the secretary. The pictures will be copied by the secretary. 다음, Sam must solve the problem. Sam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를 누구 입장에서 the problem이 해결되어져야만 한다. Must be solved by Sam. The problem must be solved. 숙제도 해오지도 안 하고 말이야. 음악이 한 밴드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시제에서 music was played by a band. Music was played by a band. 과거 시제 수동태 표현. 그 집이 곧 팔릴지도 모른다. The house may be sold soon.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